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감에 따라 일본은 끝없는 열폭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재미있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연구진 노벨상 수상에 관한 기사와 문 대통령이 WHO에서 아시아 대표 연설을 하게 됐다는 기사, 빌 게이츠가 문 대통령과의 전화에서 한국을 보고 배운다는 발언의 기사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 근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AV 촬영이 중단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휴업 요청 직종에 술집 및 빠친코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도쿄도가 일본 정부에 해당 업종도 휴업 요청 업종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본 정부는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코이케 도지사의 끈질긴 요구 끝에 정부가 요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역시 도쿄만 이런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핵 예방을 위해 아이들에게 접종하는 BCG 백신이 코로나19를 예방한다고 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맞고 있고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 연기로 사용이 불가능해진 골판지 침대는 해외 귀국자 격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골판지의 민족이라 할 수 있군요. 인터넷상에서는 일본 상황을 한국으로 치면 이렇다며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1. 최불암 씨와 이경규 씨가 확진 판정받고 며칠 안에 사망. 2. 박나리 씨가 의심 증상 나타나서 병원에 갔는데 계속 검사를 거부당했다고 SNS에 한탄. 3. 두산베어스 선수들 사교 파티 갔다가 단체로 감염. 4. 을문의 폐렴 환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오는데 공공 납골당 보건 직원이 사망자들 사인을 병원에서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발언. 5. 평창올림픽 취소. 6. 경기도에서 감염자 수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정부 문건이 나옴. 7. 서울시장 나와서 서울 봉쇄령 준비. 8. 긴급사태 선언했는데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대구시에만 선포해서 감염 여부가 불투명한 그 시들의 인구가 대거 다른 시로 이동. 9. 얼마 전까지 불매운동 외치던 정치인, 방송인들과 북유계인들이 일본에게 손 빌려야 하지 않겠냐고 발언하기 시작. 10. 세브란스 병원 레지던트 단체 확진. 11. SBS 뉴스 메인 앵커가 확진. 12. 대통령이 마침내 회견에 나와 결단의 조치로 가정단 1000 마스크 2장씩 배포를 천명. 13. 대통령이 감염자 격리 장소를 자기 후원회장이 하는 호텔 프랜차이즈로 지정하고 정부 돈 밀어줌. 14.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기자회견하고 대통령이 난 책임 안 짐이라고 발언. 15. 대통령이 이게 다 평화헌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 한국 연구진이 노벨상을 받는 거 아니냐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로 노벨상, 한국 연구진 세계가 놀랄 쾌거라는 기사가 야후 재팬 많이 본 기사 1위로 올라왔습니다. 기사 내용을 짧게 살펴보면 한국과학계에서 노벨상 수상자 후보로 꼽히는 김빈내리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의 RNA 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내는 성과를 올렸고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정밀 진단시약과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지금까지 노력해온 노벨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인의 숨어있던 능력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현실 부정, 한국 깎아내리기 등으로 정신승리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배꼽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면 고마운 일입니다만 바로 노벨상과 엮어버리는 것이 역시 한국인답다고나 할까? 김치국부터 마시고 있다고 할까? 유감이네요. 노벨상이 1년 내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갖고 싶어서 참을 수 없는 것 같네요. 반도체 유지와 노벨상 수상을 위해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 같네요. 일본을 깎아내리는 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끈질기고 앙심을 품고 있는데 기초연구 등 노력과 인내에 관해서는 바로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거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벨을 원하는 상이라면 올해 수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받는다고 하면 노벨 의학상이네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못 받으면 전 세계에 발광하겠지요. 여기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이라면 굉장한 일이지만 그들 나라의 말은 80%는 걸러들어야 한다. 놀라운 연구 결과지만 현재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 모른다. 외국 전문가가 확인하여 결함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과장되게 어필한 뒤 실패해버리는 게 그들 나라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일본, 유럽, 미국의 신형 코로나 연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물한 개구리라서 모르고 있다. 국내 학회 등의 발표에서 인증이나 추천을 받은 후 또는 국제적 권위 있는 연구기관에 논문을 내고 나서 신중하게 공표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WHO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경쟁적으로 주목을 받고 싶을 뿐 시기상조의 견봉 같은 기사.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하면 노벨상 가능할지도. 하지만 유전자 지도 따위는 어차피 어느 나라나 연구하고 있는 것. 이런 걸로 노벨상이라니, 이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노벨상을 못 받고 있는 거다. 노벨상에 대한 집착이 대단하네요. 받으면 받았다고 지금 이상으로 시끄러워질 테니까 노벨상 재단의 여러분에게는 화려한 스루플레이 부탁합니다. 이것은 이런 성과를 보일 것 같은 사람의 기세를 없애버리는 한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자국민끼리조차 물고 늘어지는 듯한 그런... 만 알아보겠습니다. WHO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시아 대표로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WHO 사무총장과 통화하고 코로나19 방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통화를 요청한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적극적인 검사와 진단, 확진자 동선 추적 등 한국의 포괄적 전략이 주요하고 있다고 했고, 대통령께서 전 세계 정상에게 한국의 이런 방식이 공유되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목소리를 내시며 각국이 적극적으로 경험을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특히 5월에 화상으로 개최될 세계보건총회에서 아시아 대표로 대통령이 기조 발언을 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총회는 WHO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앙켈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해 발언하기로 했다면서 각국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본 뉴스를 찾아봤는데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일본어판 한국 미디어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한 일본인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아요가 가장 많은 댓글만 골라봤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과 문 대통령의 조합은 이상한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것 같다. 세계적으로 1위를 다투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잖아. 피해나 주지 않으면 좋겠다. 레드팀에 들어간 혜택인가? 현 시점에서 검사가 의미 있어? 현 시점에서 치료할 수 없다고 음성이라고 말해도 양성인 사람이 가까이 오면 끝. 검사도 질 나쁜 검사고 어제까지 음성이었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몰라요 정도의 행동으로 아무 의미 없다. 돈 낭비. 약이 개발되고 나서부터 철저하게 검사하면 의미 있지만 WHO는 머리가 나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25분 동안 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오늘 전화회담을 요청한 이유는 문 대통령의 코로나19 사태에 발휘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보도는 과장된 표현이 많다. 검사키트의 수출권 등 가짜 뉴스도 많이 볼 수 있다. 국제회의에 참석해달라고 말한 것만으로 자국이 훌륭하다고 멋대로 믿어버리고 있고 본인들이 가장 들떠있는 것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불행한 것은 이 나라의 발언을 믿고 의료 붕괴를 일으키는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인가가 아닌 사례로 소개해야 합니다. 단지 그것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국가의 자유지만 정말로 그것이 성공했는지 성공 사례인지 WHO의 임무는 거기에 있다.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지금의 사무총장은 그 판단에 물음표가 붙네요. 불특정 다수 중에서 선택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원하거나 추천에 의한다. 기조라는 것은 전체에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적 견해일 뿐 또 추천하는 것은 당연히 한 패거리 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게 하고 싶어요. 기조 발언이라는 형태로 부탁합니다.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건 중국, 한국 똑같고 WHO 자체가 수상한 기관이라 생각한다. 단지 한국의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살균 소독을 거리에서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발에부터 바이러스의 반입 위험이 있으니까 일본은 실내에서 신발을 신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빌 게이츠 씨와 통화. 빌 게이츠 씨, 한국의 대응 보고 배운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 씨가 사재를 털어 치료 약물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발표에 편승해서 공동개발 관계가 있는 식으로 위장한 이미지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세계에서 한국의 대응을 칭찬하는 기사입니다만 확실히 선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빌 게이츠도 반드시 세팅된 것. 아무래도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아직 수렴한 건 아니니까. WHO가 중국보다 미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용이라고 쓴소리를 했지만 프랑스가 극찬하고 있다든가 노벨상 후보라든가 빌 게이츠 씨의 제안 등 여러가지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선거 목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 대통령 아닌가요? 최근 이것과 관련해서 해외에서 칭찬 기사가 많다. 기분 나쁠 정도의 자화자찬, 코로나 대책이 잘 되어 있어요. 선거 전 정부 방침에 따른 기사지만 상대 쪽에서는 일절 보도되지 않는 것은 왜? 굉장한 나라구나. 일일이 정상의 전화 내용을 홍보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같은 정상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단순히 다국적 사기업의 오너, 국민은 그런 신문사 광고에 좌우되는 바보. 그만 알아보겠습니다.